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마지막 부분인 미디어, 소셜미디어 부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더 넓게는 블록체인 포털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업체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수고를 시상해 수고해 주시겠고요. 자,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는 헬시넷의 서창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서창영 대표께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아사달 창협 자격 대표 이사를 지내시고 계십니다. 또 자회사인 주식회사 헬시넷을 설립해서 국내외 블록체인과 관련된 인물 및 업체에 대한 정보가 게시된 포털로 많은 분들에게 또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자, 또 블록체인 업계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저희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헬시넷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창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토큰포스트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수고한 우리 헬시넷 직원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헬시넷이라는 것은 해시로 열어가는 네트워크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시절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기술 용어들을 정리하다가 해시넷이라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해시.kr 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데요. 약 6천여 개의 그 블록체인 관련 기술 용어들, 또 인물, 또 프로젝트, 암호화폐들을 모두 망라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구글을 통해서 저희 사이트 검색이 많이 되면서 방문자가 한 달에 순 방문자가 한 60만 명 정도를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는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략과 병행해서 오프라인도 저희가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평균 한 번씩 미드업이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 10월에 약 1,000명 정도 참석하는 큰 컨퍼런스를 했었고 또 내년 2월에도 같은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신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또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싶을 때 저희 해시넷을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널리 그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미디어 소셜미디어 부문 상을 수상하신 서창영입니다.